안녕하십니까. 서우파입니다. 1월 실업률 9년 만에 최고. 그 다음에 실업자는 1년 전보다 20만 4천 명이 늘어났습니다. 122만 4천 명. 와, 1월 달에 기준으로 2000년 123만 2천 명을 기록한 이후 가장 많은 실업자 숫자입니다. 그리고 쉬었음, 그러니까 사실상 쉬었음이라는 건 구직 자체를 뭐 거의 포기한 혹은 하지 않는 쉬었음이라는 인구는 214만 1000명입니다. 2003년 1월 통계 작성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. 문재인 대통령님, 진짜 대단하십니다. 적어도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한 가지는 인정해야 될것 같아요.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.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. 그 세상을 진짜 우리 국민들이 경험하게 해주시네요. 혹시 우리나라의 좌파 진보들은 혹시 자학, 스스로에게 고통을 주는 자학 페티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, 이 정도면 거의 뭐 국민을 일부러 고통을 주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. 이런 좌파 진보를 뽑는 20대, 30대, 40대 젊은 분들. 좋아요. 여러분들이 자유예요.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뭐 국가니까. 네.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한 표를 행사하고 여러분들의 자유 의지에 따라서 진보 좌파가 되는 거 괜찮아요. 하지만 분명한 건 이런 고통이 따른다는 건 여러분들이 감수해야죠.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죠.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 못한 세상.